안녕하세요. 꼬모맹고 TV입니다. 요즘 장마가 계속되더니 이제는 30도로 육박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이맘때쯤 되면 고급 호텔들이 빙수전쟁이 펼쳐지는데요. 오늘 숨은 망고빙수 맛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빙수 가격도 올리고 진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제일 비싼 망고빙수는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 호텔 망고빙수인데 진짜 식용금 24K를 넣어서 무려 10만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저는 저번주 그나마 만만한 신라호텔을 방문했는데 대기가 무려 30번째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웨스트인 조선 호텔을 방문했는데요. 사전 예약을 안 해도 바로 먹을 수 있더라고요. 웨이팅 없이 바로 입장했고요. 자리에 앉자마자 망고빙수를 주문했더니 먼저 접시를 세팅해 주십니다. 망고빙수 나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신라호텔처럼 망고가 깍둑썰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시미처럼 얇게 썰어져 나옵니다. 망고는 역시 제주산 애플망고를 썼고요. 망고 특유의 새콤한 맛은 없고 달달한 맛이 있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유 베이스로 한 얼음이 아닌 망고 시럽과 진흙을 베이스로 해서 깔끔하고 라이트한 맛이 특징입니다. 부드러운 망고 샤벳을 먹는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 어렸을 때 먹었던 슬러시 같은 느낌도 났어요. 빙수 안에는 토핑 같은 게 전혀 없고 단순한 편이라 깔끔한 느낌은 있는데 시럽이라던가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없고 망고 빙수만 나와서 허전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 얼음이 들어간 빙수를 좋아하는데요. 유지방의 고소한 맛이 없어서 중간에 먹다 보면 약간 물리기도 하더라고요. 빙수를 다 먹고 나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시원해지는데요. 양은 식사하고 디저트로 생각한다면 3명에서 나눠 먹기에 괜찮은 양입니다. 여기까지 조선호텔에서 망고 빙수를 먹어봤고요. 주변에 생망고를 쓰는 보다 저렴한 빙수를 파는 어느 카페도 방문해봤는데요. 이게 무려 16,000원의 망고 빙수입니다. 네, 먹을만 한데요. 망고의 품질이나 재빙 기술에 있어서 호텔 빙수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선호텔 망빙도 맛있었지만 망고 빙수의 끝판왕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제주도에 있는 포도호텔이라는 곳입니다. 이 호텔은 세계적인 건축가 이타미준이 포도 모양을 형상화한 건물로 유명한 곳인데요. 제주도 여행가서 두 번이나 먹을 정도로 돈이 아깝지 않은 맛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여름 제주도로 여행 가신다면 진짜 후회 없는 사치니까 이 빙수만은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꼬모맹고 TV였고요. 다음 영상도 계속되니까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